아, 오늘은 상추를 수확을 한번 해볼게요. 이게 상추 스물 몇 포기, 스물네 포기인지 다섯 포기 심은 것 같은데요. 수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상추잎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따줘야 됩니다. 밑으로 내려서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서 굉장히 연하고 아주 좋습니다. 요 물은 요렇게 요런 식으로 남게끔요. 이렇게 물 주는데 지금 물 이거 들어갈 자리도 없습니다. 상추 꽉 차가지고요. 이제 이 상추는 이제 비가 오면요, 여름에 장마통에 비가 오면은 비안 맞는 데다 들여놓으면요, 조금 더 녹지 않고 오래 먹을 수 있죠. 상추를 좀 따줬어야 되는데 따주질 못해가지고 이렇게 많습니다. 좀 젠작젠작 따줬으면은 이렇게까지 많지 않은데 상추가 너무 웃자라가지고요 따주지 않아서 습저이저 뭐냐 햇빛이 잘안 들어와가지고요. 상추 25포기 정도 되는데요. 거기서 상추 오늘 수확 이만큼 했습니다. 이만큼. 이만큼이면 뭐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. 굉장히 연하고요.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. 작은 텃밭이요. 함지 같은 걸로 만든 텃밭에서 앞으로도 상추 수확 한번 정도나 한두번 정도는 더할것 같아요. 미리 이렇게 따줬으면은 햇빛 좀 받고 이래서 얘네들이 좀더 튼튼하게
짧게 이렇게 자라는데 상추잎을 안 따줬기 때문에 이렇게 연하게 그러다 보면 상추가 수명이 좀 짧아집니다. 아주 미리미리 따줬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못 땄습니다.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. 저 옆에도 또 있습니다. 그것도 한번 볼게요. 얼마큼 되나. 근데 그거는 못딸것 같고요. 먹을 사람이 다 없어서 못 따고 한번 가서 보기만 하겠습니다. 이것도 수확을 해야 되는데요. 너무 많아가지고 미처 다 하지를 못합니다. 여기서도 이거는 회전 텃밭이에요. 돌아가는 거고요. 하루에 한 번씩 돌려주면 태양빛을 잘 받아가지고요. 상추도 굉장히 건강하게 이렇게 자랍니다. 제가 오늘 상추 수확하는 날, 상추 수확하는 거 한번 영상에 담아봤고요. 이런 작은 텃밭이 있으면은 아주 좋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